안녕하십니까. 위고 코리아 장세영 연구원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R&D 키트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고 코리아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고 코리아는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과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순찰 로봇, 물류 이송 로봇, 방역 로봇, 자율주행 교육 로봇과 같이 다양한 주제의 목적형 로봇을 위한 시스템 통합과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위고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의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연구용 키트인 R&D 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R&D 키트와 로스를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비전 센서를 이용한 기능으로 차선 인식,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아르코마커 디텍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더 센서를 이용한 기능으로 e-stop, 그리고 slam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키트의 여러 센서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스는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로스는 로봇과 로봇 사이의 통신을 만들어주거나 로봇과 센서의 통신을 이어주는 데 사용됩니다. R&D 키트는 스탠다드 모델과 프로 모델 두 가지 모델로 나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모델은 2D 라이다인 YD 라이다와 엔비디아 사이의 제슨 나노를 사용합니다. 프로 모델은 3D 라이다인 벨로다인 라이다와 엔비디아 제슨 AGX 자비엘을 사용합니다. 두 모델 모두 인텔사의 리얼센스 D435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R&D 키트는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플랫폼은 ST 미니라는 모델입니다. R&D 키트에 들어있는 디바이스들의 연결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선 컨트롤러인 제슨 자비어가 ST 미니와 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센스 D435가 자비어에 USB로 연결되어 있고, 벨로다인 VLP16은 이더넷으로 연결됩니다. 우선 뎁스 카메라인 리얼센스 D435의 스펙입니다. 스테레오스코피 기술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뎁스 영상은 최대 720p 90프레임, RGB 영상은 최대 1080p 30프레임까지 지원합니다. 리얼센스는 로스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은 일반 이미지, 오른쪽은 뎁스 이미지입니다. 밝을수록 멀리 있는 지점이고, 어두울수록 가까이 있는 지점입니다. 이를 통해 거리값을 계산할 수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도 시각화시킬 수 있습니다. 2D 라이다인 YD 라이다 G2 모델입니다. 초당 최대 12번의 스캔과 12m까지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형 라이다로 360도의 스캔 범위를 지원합니다. 이것은 YD 라이다의 데이터를 시각화 툴인 RBG로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로스 위키에 센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 라이더 센서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D 라이다는 레이저 스캔이라는 타입의 메시지를 발행합니다. 이때 레인지스를 사용해서 특정 각도에 검출된 장애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3D 라이다인 벨로다인사의 VLP16입니다. VLP16은 수직으로 16채널이며 초당 최대 20번의 스캔과 100m까지 물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라이더 데이터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안테나를 통해 GPS 데이터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벨로다인의 데이터 또한 RBG를 사용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방위값, 거리값, 세기값 이렇게 세 종류가 주로 사용됩니다. R&D 키트는 또한 다양한 모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R&D 키트를 ST 미니 모델에 마운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R&D 키트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의 마음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D 키트를 사용해서 구현한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전 어플리케이션과 e-stop 등을 시작하기 위한 런치 파일입니다. 라이다와 카메라를 구동시키는 런치 파일이 포함되어 있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양한 노드가 있습니다. 보이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차선 인식 및 좌회 주행, e-stop 그리고 아르코마커 인식 및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ST 미니의 R&D 키트를 마운팅하고 제슨을 통해 위 명령어를 순서대로 실행하면 R&D 키트와 ST 미니를 CAN 통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CAN to USB를 활성화해주는 명령어이고, 두 번째 명령어는 CAN을 통해서 ST 미니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Scout Base 노드에서는 상태를 보여주는 Scout Status Topic과 Odometry를 나타내는 Odom Topic을 발행하고, 조명을 제어하는 Scout Light Control Topic과 모터를 제어하는 CMD Bell Topic을 구독합니다. 또한 로스에서 RQT 그래프로 현재 토픽과 노드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런치 파일을 실행했을 때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화살표를 표시한 카메라와 라이더 노드들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처리해서 메인 노드로 값을 보내줍니다. 메인 노드에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CMD Bell Topic으로 적절한 제어값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어값은 처음에 실행했던 Scout Base 노드로 전달되고 ST 미니가 제어값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R&D 키트의 비전 센서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레인 디텍션 및 제어입니다. 이 그림은 레인 디텍션 알고리즘의 플로우 차트입니다. 스티어링 노드는 카메라 영상을 입력받고 스티어링 제어값을 출력해 줍니다.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첫 번째로 입력받은 이미지를 버드아이 함수에서 도로를 하늘 위에 있는 새의 관점에서 보는 시야인 버드아이 뷰로 변환해 줍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운전자의 시각에서 본 도로의 모습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버드아이 뷰로 변형시켜 줍니다. 버드아이 뷰로 변환하는 이유는 차선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인 버드아이 뷰로 변환된 영상은 컬러 디텍트 함수에 입력되고 흰색과 노란색 픽셀을 검출합니다. 그리고 검출된 영상을 슬라이딩 레프트 그리고 슬라이딩 라이트 함수에 전달합니다. 이는 오른쪽 아래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 레프트 그리고 슬라이딩 라이트 함수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가 각 행을 이동하며 차선의 위치를 찾아내고 결과를 리스트 타입으로 스티어링 함수로 보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어링 함수는 이 리스트의 픽셀 위치를 이용하여 차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적절한 스티어링 값을 출력합니다. 샘플 동영상에 위 알고리즘을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버드아이 뷰를 적용한 결과이고, 왼쪽 아래는 버드아이 뷰의 색상 검출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동영상은 평균 점들을 시각화시킨 결과입니다. 차선의 위치에 따라 점이 잘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함수에서는 이 점들을 이용해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왼쪽 동영상은 기울기에 따른 조향값의 방향을 잘 나타냅니다. 실제 R&D 키트에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차선과 조향 방향이 잘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행 동영상입니다. 차선이 좁아 조금 불안정하지만 모터 제어와 카메라 파라미터를 조정하면 좀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릴 비전 어플리케이션은 아르코마커 디텍션입니다. 아르코마커는 AR 마커의 한 종류로 QR코드, 바코드와 같이 일정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표현한 바이너리 마크입니다. 로스 시각화 툴을 통해 아르코 디텍션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카메라 렌즈로부터의 거리와 회전 각도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코마커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전에 보여드린 레인 디텍션에
아르코를 활용한 데모입니다. 도로 위에 아르코를 인식하면 뒤로 되돌아가는 간단한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르코 마커를 따라가는 기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르코 디스턴스와 마커의 중심점 데이터를 토픽으로 받고 각도를 계산해서 아르코를 따라가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앞에 차량은 수동으로 조작을 하고 뒤에 ST 미니는 마커를 보고 따라가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양한 노드를 알아봤습니다. 센서 값을 처리하는 노드들은 모두 결과 값을 메인 노드에 전송합니다. 메인 노드는 아르코 마커, 스티어링 값, 그리고 아직은 다루지 않은 이스탑 데이터까지 받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CMD 벨 토픽으로 스카우 미니를 직접 제어합니다. 마지막으로 R인디케이터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욜로와 같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실시간 오브젝트 디텍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종류의 표지판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YOLO V5로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표지판을 종류에 따라 잘 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키트는 CUDA 코어를 가진 JSON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결과를 R&D키트에서 수행한 결과입니다. 보행자 표지판을 잘 디텍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렌디키트를 사용한 라이다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렌디키트를 사용해서 라이다를 사용한 이스탑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로부터 레이저 스캔 타입의 데이터를 받아 콜백 함수로 보냅니다. 콜백 함수에서는 전방 0.7m의 장애물이 감지되면 플래그 토픽을 통해 1을 퍼블리시하고 없으면 0을 퍼블리시합니다. 이 데이터는 메인 함수에서 적절한 제어 값으로 다시 변환이 되어 ST 미니에 전달됩니다. 이스탑 영상입니다. 전방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잘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렌디키트에 탑재된 라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슬램을 할수 있습니다. 슬램은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동시에 지도를 작성하는 기술입니다. 슬램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기술입니다. 지도를 그릴 때 장애물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로컬라이제이션 없이 매핑만 진행한다면 장애물은 로봇의 위치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오도메트리 정보에 IMU 데이터를 합쳐 로봇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슬램은 칼만 필터와 파티클 필터, 그리고 그래프 베이스 알고리즘과 같은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동영상은 파티클 필터를 이용하여 로봇의 현재 위치를 추정하는 동영상입니다. 파란 점이 로봇의 위치로 추정되는 점입니다. 뷰매핑은 칼만 필터, 파티클 필터를 이용한 2D 슬램입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 회사에서 R&D키트 스탠다드에 탑재된 YD 라이더로 뷰매핑을 한 영상입니다. 2D 슬램인 헥터 슬램을 실행한 영상입니다. 라이더 센서와 슬램을 각각 시각화했습니다. 아운디키트 프로에 탑재된 VLP16 라이다를 이용한 HDL 그래프 슬램 영상입니다. HDL 그래프 슬램은 실시간으로 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 후에 맵을 생성합니다. 또 다른 3D 슬램인 레고 롬 슬램 영상입니다. 레고 롬 슬램은 구동과 동시에 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R&D 키트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노트북, 아두이노 등과 연결하여 더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R&D 키트에 있는 비전 센서를 이용한 레인 디텍션, 아르코 디텍션, 옵젝트 디텍션과 라이더 센서를 이용한 이스탑 그리고 슬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R&D 키트는 제가 보여드렸던 어플리케이션 말고도 더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서 자율주행 연구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R&D 키트는 앞서 보여드린 ST 미니뿐만 아니라 위고의 벙커, 헌터, 그리고 스카웃 등 다양한 모델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R&D 키트뿐만 아니라 저희 위고의 다른 제품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이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